첫 번째로는 삼척의 이국적인 여행지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미인폭포인데요. 미인폭포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폭포와는 다르게 파란 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국적인 느낌이 강한 미인폭포는 관람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가는 길이 내려갈 때는 굉장히 편한데 올라오는 길이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날 정도로 경사가 있어서 이 부분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걸으면 15분 정도 내려가면 미인폭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모습이 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이국적이었습니다. 저는 터키의 파무칼레라는 석회 온천이 있는데 그곳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비한 모습이었습니다. 물의 색깔이 너무나도 하늘색이어서 더욱더 매력적이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이국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망대에서 미인폭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밑에까지 내려가서 미인폭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저도 이 미인폭포를 본 거는 두 번째인데요. 이게 미인폭포를 보러 가려면 몇 가지 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려가는 길이 경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라올 때 힘들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내려가셨을 때 사진을 정말 아쉽지 않을 만큼 찍고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세로로 0.5배율로 찍으셔야 잘 나오고요. 매일매일 이와 같은 색깔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비가 온 뒤 3일 정도 지난 뒤에 파란색 색깔의 물을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놓치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국적인 미인폭포, 아름다웠던 삼척의 여행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 이국적인 여행지는 이번에도 역시 삼척의 부남 해변인데요. 부남 해변은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해변 중에 하나인데요. 부남 해변도 역시 이국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해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부남 해변을 가는 길은 좁은 도로가 있어서 이 점은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남 해변의 특이점은 아무래도 옆에 펼쳐진 돌들이 정말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부지는 조금 작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부남 해변입니다. 이 부남 해변은 헤어질 결심에 나올 정도로 영화 촬영지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해변이 깊지 않고 얕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해수욕을 즐기기에도 좋고 또한 알려져 있지 않아서 많은 방문객이 없다는 것이 이 부남 해변의 장점입니다. 이 부남 해변은 운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체크하시고 방문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름에 방문하시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만 꼭 여름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볼만 하니까 또 다른 이국적인 여행지 부남 해변도 제가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고풍스러운 여행지로 한번 떠나가 볼 건데요. 바로 안동의 채화정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정자가 바로 채화정인데요. 이 여름이 되면 채화정 양쪽에 피는 배롱나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풍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피질 않은 건지 올해는 이게 끝인 건지 배롱나무가 많이 피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배롱나무가 활짝 피어있어서 아름다움을 잠시마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채화정은 정말 고풍스러움을 가득 느낄 수가 있어서 매력적인 곳이었는데요. 또 조용함마저 느낄 수가 있어서 그 매력이 배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안동에 가신다면 채화정도 한번 꼭 한번 방문하셔서 배롱나무의 아름다움과 고풍스러움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고풍스러운 여행지는 안동의 병산서원입니다. 병산서원도 역시 이 여름이 되면 배롱나무가 가득 피는 걸로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쉽게도 이제 거의 다 배롱나무가 끝나갈 시점이었습니다. 이 병산서원과 배롱나무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이 고풍스러움이 뭔지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는데요. 배롱나무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통 가옥들에서 느껴지는 병산서원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고 또 앞에 펼쳐지는 이 풍경들도 아름다워서 두 배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인데요. 햇볕은 정말 뜨거웠지만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안동에 간다면 고풍스러운 여행지 두 곳 모두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선 여행지를 다니다가 한 곳 전망대를 발견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봉화의 범바위 전망대입니다. 이 범바위 전망대는 호랑이 두 마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도 시원하고 매력적이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뭐 산을 따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길 옆에 바로 있어서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쉬웠고요. 호랑이 두 마리가 있는 전망대가 굉장히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나요? 이국적인 여행지? 아니면 전통적인 여행지? 사실 미인폭포와 병산서원은 2시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곳을 다 가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여행지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